천연기념물인 괴산 삼송리 왕소나무가 태풍에 쓰러진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꾸준한 회생 노력에도 수세는 더욱 악화돼 이젠 사실상 회생 불가능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천연기념물 290호 괴산 삼송리 소나무, 이른바 왕소나무입니다. 마치 환자처럼 나무 곳곳에 붕대를 감고 주사기까지 꽂았습니다. 왕소나무가 쓰러진 이후 당국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 처방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바람과 달리 조금 남아있던 푸른 잎사귀마저 누렇게 말라 죽어가는 등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왕소나무는 지난해 태풍 볼라벤이 몰고 온 강풍에 뿌리까지 뽑히며 쓰러졌습니다. 온전히 서 있다면 사정이 그나마 낫지만 뿌리가 뽑혀 수분과 영양 공급이 원활치 않았던 겁니다. 왕소나무의 회생 불가능 소식에 마을 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이 정복한 나무가 또 있다고 하니까 또 위안은 조금 되는데 이런 나무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게 정말 더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왕소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2004년 천연기념물 유전자 보호 사업을 위해 왕소나무의 가지를 꺾어 다른 소나무에 접목해 놓았습니다. 이른바 왕소나무의 후계목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 3년 동안 후계목을 좀더 증식하고 또 지역 주민이나 또 괴산군에서 원한다면 이 왕소나무 후계목을 또그 왕소나무가 있는 자리에 옮겨서 후계목의 역할을 가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600년의 세월 동안 괴산 삼송리 마을을 지켜온 왕소나무. 문화재청은 다음 달 자문위원회를 열어 왕소나무의 고사 여부를 판정하고 보존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